톤에 대한 전체적인 매칭을 한번 보시면은, 아, 이렇게 화사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질감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업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텐데, 나무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에서는 멀바우였습니다. 근데 오크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얘가 느낌이 좋아요. 요 제품은 이케아 가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케아의 최고 비싼 나무들. 그 테이블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자체 여기 범위는 테이블을 내려서 침상으로 바뀌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침상으로 바꾸지 않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기대면은 반 세미 눕방에도 가능하고, 완전 또 되면은 가로로 또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범위가 되니까 그 점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테이블이 있네요. 이렇게 제 핸드폰이 여기 있었는데 확장형 테이블이 있고, 주방의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싱크대가 굉장히 화사해졌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볼 법한 그런 느낌으로 화사한 톤으로 바뀌었고, 화이트 톤하고 드문드문 보이는 그쪽도 확장이 되죠. 아이보리 컬러라고 해야겠죠. 요 컬러의 매칭은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느낌이 듭니다. 수전에 대한 범위, 그리고 싱크볼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배출구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양쪽으로 테이블이 확장이 되니까 요리를 하실 때 버너를 내부에 놓거나, 그리고 다양한 용기들, 식기류들을 여기다 놓고 사용하시기엔 충분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거 좀 독특한데, 위로 올려서 당기면 나오게 되는 범위가 되네요. 원리는 간단하다. 자, 인덕션 하나 넣어주셨네요. 그죠? 요거는 아닐 거예요. 요거는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쪽은 또 뭐죠? 양쪽으로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수납장이 되겠습니다. 서랍장이죠? 그리고 하부에 있는 수납 공간. 비교적 큽니다. 많이 크죠? 양쪽으로 다 개방을 해보면, 와, 이렇게 광활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수납해놓고, 여러분들 필요한 짐들 다 놓고 떠나시면 되겠네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해 먹으러. 예, 네, 그럼 강원도 쪽으로 가셔야겠네요. 자, 상부장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눌러서 올리면은 강력하게 밀어주는 경첩이 있고요. 이쪽으로 돼지코 있고, 시거잭 쓸 수가 있고, 리모컨 수납 포켓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범위는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여기도 돼지코 또 있고요. 이 창이 현대적인 창이고 신형이에요, 완전. 그래서 타라모빌에 좋은 건다 넣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딱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테이블 다시 내려볼게요. 밑에 눌러서 이렇게 내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접시 닦아서 여기다가 접시를 꽂아 놓으시면 되겠고, 요거는 다 아시죠? 이렇게 걷어서 도마도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보시면은 많이 크죠. 야, 김필이 요거 잘하면 조교 가능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유, 제가 몹쓸 짓을 하려고 했네요. 이 귀한 캠핑카에 말이죠. 이렇게 막아놓고 물좀 받아서 뭐 세척하고, 이렇게 다 열어볼게요. 상부장 모두 공개해보고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어의 개방감은 비교적 쉽고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로 버튼 누르고 그냥 올리시면은 알아서 올라갑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공간이 나오냐,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여기 쿠션이 있습니다. 자, 제 얼굴보다 조금 더큰 쿠션이죠. 이 친구를 넣을 때 한쪽만 막혀 있다가면 이제 대각선을 넣고 좀 공간에 제약이 있겠죠. 이렇게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넣고 수납하고 보관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마치 이 느낌은 그 비행기의 위에 상부장 똑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닫아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에어컨이 들어가는 양쪽 옆에는 우퍼 스피커가 있습니다.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게 되겠고, 저작권상 지금 음악을 틀을 수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나는 노래방을 설치를 하고 싶어, 그러면 대표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걸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에어컨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리모컨이 여기 있고, 에어컨을 자, 이렇게 틀으시면은 금방 시원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TV 리모컨 보관을 하고요. 이쪽으로 시선이 가는 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무시동 히터랑 온풍 팬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걸.
지금 바닥에 난방이 들어가니까 겨울,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겨울에만 바닥 난방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만 온풍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방송 나갈 시점이 5월 달이긴 하지만 새벽, 이른 아침 많이 추워요. 새벽, 이른 아침 똑같은 말인가요? 밤에도 춥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만 있냐? 아닙니다. 시선을 돌려서 벙커 쪽으로 잠시 한번 가보면요. 자, 이쪽도 벙커 난방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벙커 등 또한 이렇게 터치로 아주 손쉽게 작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보셨고, 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 윈도우 창 같은 경우는 최신형 창을 적용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현대적인 캠핑카에 느껴지는 그런 윈도우 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시야적으로 360도 회전을 다 해서 보셔도 개방감이 많이 좋기 때문에 어디 하나 답답함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CCTV가 있습니다. 이 CCTV 같은 경우는 퍼 채널로 되어 있어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스마트 TV예요, 사실은. LG 제품을 적용을 하셨고요. 아무리 앉아보고 느껴봐도 이 시트의 척자감은 많이 좋습니다. 자, 욕실을 한번 보도록 이거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또 관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쪽에 이제 상부장이 또 있네요. 옷장으로 쓸까요, 여러분? 뭘로 쓸까요? 크기는 비교적 큽니다. 제가 팔을 쭉 넣어보면 많이 깊다라는 걸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잘하면 숨바꼭질 할때 숨을 수도 있겠다. 어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자, 이쪽으로 냉장고가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고,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이제 사실 성인 3분 이상은 거뜬하게 장박할 때 다양한 거 넣어서 쓸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냉장고는 다양한 부품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타라모빌에서 이번에 이걸 사용을 했지만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유튜버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시티벤 아시죠? 시티벤의 수루 공간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분류 다 끝났어. 그러면 자, 이렇게 수루 공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 격벽에 대한 거는 엠보가 들어가 있는 커버잖아요. 이 재질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의 작은 차이, 즉 얘가 있고 없고는 미세한 바람의 어떤 범위를 크게 좌우해 줍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제가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방법은 우리 성인분들은 뭐 얘만 밟으면 되는데 어린이들은 여기까지 밟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 또한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 재미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낙상 사고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 높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예, 벙커 등도 어머나, 피디님 빨리 줘보세요. 빨리. 여기 지금 이거 꺼졌다. 넷플릭스 영화가 지금 나오고 있었구나. 그죠? 그리고 자, 김피디님 요거 말씀하신 건데 벙커 등 같은 경우 터치로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쪽 수납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태양광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구나. 전기에 대한 범위를 모두 다 이렇게 모아놓으셨고요. 이쪽으로 볼테이지가 또 있네요. USB 쓸수 있는 범위구나. 이거 자꾸 귀엽게 적용을 해놓으셨고, 이쪽은 또 수납 공간이구나. 맞볼트 맞물리되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갖고, 작은 공간이지만 수납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고, 여러분 마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타라모빌이 얼마나 작업을 잘하냐면요, 이런 마감에 대한 모든 범위를 아주 깔끔하게 빈틈, 허점 보이지 않게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상부의 이음새 범위도 실밥 하나 없이 정말 섬세하게 작업하시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일부 영상에 보시는 정면에 두 눈이 바로 이거예요. 요 창인데 다 살려져 있는 거고 모기장, 블라인드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닥 난방이 또 되는 범위니까 따뜻하게 쓰시면 되겠고, 자, 이쪽도 창이 또 존재합니다. 돼지코가 있네요. 그리고 식어잭 또한 사용할 수가 있고, 독서등이 있습니다. 켜고, 끄고. 자, 그리고, 자, 여기를 땡겨서 이렇게 올리면 테이블이 또 완성이 되네요. 리모컨 써서 TV도 설정해주고, 공부도, 아이들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테이블 다시 잠깐 접어볼게요. 그리고 벙커베드에서 제가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공간을 보시면은, 아, 저 아까 처음에 우리 봤던 U자 형태의 공간이 얼만큼 침실로 바꿨을 때 크겠구나라는 걸 아마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지금 가운데는 아니지만 이쪽은 조금 접히긴 했지만 또 양쪽으로 쭉 뻗어도 여유 있는 공간이 되겠고 한명 이상이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쭉 일자로 두는 이 LED 반은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뜨겁지도 않아요. 지금 방송 촬영한다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켜놓고 그런데도 말이죠. 어쨌든 이 공간은 매우 탐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벙커 베드도 매우 퀄리티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비록 영상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지만 사실 촉감과 체감에 대한 어떤 그런 범위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은 더어좀 느낌 좋은 거를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종합적으로 TV는 두 대고 화장실도 최신형으로 태워놨고 모든 범위가 부족함 없고 꼼꼼하게 작업이 다 되든 잘 됐다는 범위가 매우 저한테는 인상 깊은 면으로 남았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뭐 성인분들은 신장 크기가 있으니까 그죠? 아, 오디오는 이쪽으로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 USB 꽂아서 음질에 대한 범위를 또 재생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아, 얘였구나. 냄새 되게 좋더라. 그죠? 워닝은 안에서 해도 되겠지만 제가 리모컨을 들고 밖에서 해야 얘 수신율 좀 멀리까지 되는구나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요. 눌렀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거 멈춰. 다시 또 가. 이거를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어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멈춰. 조금 더 빼. 멈춰. 그리고 다시 넣어.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만 빼볼게요. 기본기랑 여러 가지 구성 요소는 완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범위는 사실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캠핑카는요, 옵션별로 상이한 조건이 존재를 하는 건 맞죠.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규정되어 있는 제품을 한정된 범위 안에서 판매만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것도 정형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맞죠. 타라모빌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함을 제공하고 싶어서,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적인 측면을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일단 여러분한테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인상 깊은 친구, 이 친구 새로운 버전으로 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최신형 캠핑카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완주에 위치한 타라모빌의 타라칸이었고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오셔서 이 차량 한번 느껴보시면 제 기분 아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